계단이 있어가지고 장비를 최소화해서 갖고 올라가야지. 엘리베이터 없는 곳들은 장비를 최소화해서. 이것도 후르시도 후르드 딱 차주고요. 다 샤프트하고 내시경하고 주택이다 보니까. 들어갈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들고 가도록 할게요. 가보자. 최소한 수전 있던 건 자른 거. 원래 여기가 주방이 있긴 있었나 봐요. 네, 원래 주방. 이제 수전이 있는 거 보니까 주방이 있긴 있었던 것 같고, 배관은 한번 수정을 한 것 같은데 내시경 넣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랑 전화 주신 다음에 이후에도 저 넘친 적 있어요? 여기서 쓰면? 전화 드리고 예,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제가 했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 뭐 또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로 해가지고. 아, 스프링 뭐 아 그러셨어. 아, 그러셨어요? 아, 그냥 원 배관에 본드 연장만. 어? 여기가 배관이 딱 떨어지면 어? 피트랩 있나 본데? 피트랩 지금 아래층 천장에. 그러면 어? 트랩 없는데? 어? 없네? 가고 쭉 가고. 물이 지금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으면 안 되죠. 일단은 기름 있죠. 요거 여기 기름이에요. 여기 하얀 거. 예, 예. 일단 기름이 막혀 있고 지금 일단 물이 차 있어요. 일단 물이 차 있고 한번 지나가 볼게요. 예, 다 기름이 떠 있죠. 다 기름 다 막혀 있고. 잠깐만요. 이거 뭐야? 잠깐만. 네, 기름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바닥에 매립된 배관은 아니에요. 지금 아래층 천장에서 아마 천장 따면은 이 배관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바닥에 매립돼서 나간 배관이 아니라 다운으로 쭉 떨어져서 아마 아래층 천장에 오픈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을 따면은 여기가 밑에 상가죠. 네, 약간 그런. 그렇죠. 층고가 높잖아. 일반 가정집 층고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배관이 다운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욕실은 뭐 전혀 뭐 넘치거나 이런 적 없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손님께서 여기서 작업하신 거예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지금도 물 차 있잖아요. 네. 그죠? 예. 지금 아직 여기가 끝인지 저기가 시작인지 이건 잘 몰라요, 아직은. 아, 네. 예.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물을 일단 많이는 틀진 않을게, 혹시 넘칠까 봐. 지금 예. 그 후레쉬 비치면 아마 물 지금 쓰면 넘칠 것 같은데. 틀면 넘칠 것 같아. 여기 넘쳤으면 잘못하면 아래층에서 물 샌다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되게 순둥이로. 근데 워낙 안 써서. 아, 그랬어요? 네. 일단 작업을 여기서 일단 해보고요. 네. 아, 일단 다 기름이 이게. 네, 다 유지방으로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다 기름이니까. 그 전에까지 아직 진입 안 된다는 얘기네. 워낙 대충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니까 전문가는 맞아요. 네. 아, 일단 뜰 때 한, 예, 맞아. 보여가지고. 아, 여기부터 기름 있구나. 욕실 한번 갈게요. 네.
이 배관들이 욕실로 가는지 안 가는지만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두 개가 정티로 만나는 배관일 수도 있어요. 저런 기름들이 배관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뚫어뻥을 넣게 되면 이 기름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요. 그래서 앞으로 뚫어뻥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와, 이번에가 더 심하네. 이게 주택의 단점이 아파트는 싱크대 배관을 단독으로 나가요. 근데 일반 빌라나 일반 주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출수 라인을 찾아야 돼요. 네, 왜냐면 배관이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여기서 뚫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들이 달려오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보시면 보세요. 제가 아까 가른 자국이고 여기 같이 가게 보시면 여기 붙어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저 이쪽에 나온 쪽 라인 같아요. 제가 보건데 네, 이쪽에 나온 것 같고. 와, 이게 터널이죠. 이게 기름 터널이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도 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가이드가
네. 이렇게도 쭉쭉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저쪽을 더 뚫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대로 하는데? 네. 아, 이거 되겠다. 아, 빵 예, 빵 먹는 거지.
길 터널이요. 보이시나요? 아, 네. 여기 그냥 바뀌었던 거예요. 다 뚫으면서 보시면 되겠다. 배관이 엄청나죠? 터널인 거예요, 길 터널. 이제 드러났다. 예, 네, 일단은 배관이 딱 길고요. 화장실 만나는 데까지 한 15m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 여기 화장실 들어가나 봐요. 자, 이제 이형 부관이
쫙 나가죠, 시원하게. 이제 제대로 나가. 아우, 아주. 야, 물이 조금씩 나가는 것 같은데. 아, 침대가 그래도 볼이 크구나. 일단은 방어도 있지.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네. 전에 네. 고객님이 안 쓰셨기 전에 뚜러뻥을 네. 쓴 것 같아요. 네. 양념도 많이 나오고. 네. 그걸 쓰게 되면 기름이, 나 기름 더 빨리 굳어라 라는 밖에 안 돼요. 네. 이것도 갈아내야 되고. 꽉 막혔으니까 이렇게 작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방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는 다시 수명이 드러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배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테리어 하면서 물 내려갔을 건데, 싱크대 업자분들이.
청소도 싹 하셔야 돼요. 아, 네. 와, 배관이 진짜 돌고 돌아가지고. 아, 이제 구멍을 다 떨어도 돼요. 아. 보시면 분이 진짜 여기서부터 들렸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왔던 거예요. 들렸어. 소리가 들리네. 깨끗 통자 이제. 자, 나가고. 자, 여기 똑바로 오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고객님은 하루에 보시면 지금 세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물 속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네. 이제 수면이 드러나면 지금 유속이 얼마나 빠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빨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면을 항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 항상 이 정도로. 여기 있는 배관이 기울기 때문에. 레벨이 저기랑 저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나간 쪽하고 여기랑 이렇게 하나 차 있는 거예요. 고여있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근데 저게 물로만 남아있으면 네. 상관이 아니에요. 기름만.